안녕하세요. 10가지 행을 공부하는 중인데요. 10행. 여기에 세 번째 행입니다. 지금 세 번째 행은 주해신입니다. 아까는 하였죠. 하수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근데 바다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여기는 바다를 주관하는 신. 근데 이제 여기 화엄경에서 무슨 신이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혹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여기를 관찰해 보면은, 부처님의 덕성이, 부처님이 이런 마음들이 꽉차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속에. 자, 물론 육지로 흘러가서 모든 만물을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또, 이게 깊은 하수가 그대로 있을 적에는 강물과 개울물을 인도해가지고 강물이 넘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개울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이런 원력이 부처님께서 꽉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원력을 딱 받아가지고 부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온 분들이 신들이에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지금 절대 여기 나타나는 신은 귀신과 같지 않습니다. 귀신의 신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한번 이제 주해신을 보겠습니다. 부유무량 주해신하니 다시 무량한 주해신이 계시니 소위 말하자면 출현보광 주해신과 이렇게 이게 됐죠, 지금. 성금강단 주해신과 원리 진구 주해신과 보수 궁전 주해신과 길상보월 주해신과 묘화 용계 주해신과 보지 광미 주해신과 보렴 화광 주해신과 금강 묘계 주해신과 해조 뇌음 주해신이라. 10분 주해신입니다. 10분 주해신. 그런데 여기에는 10행 중에서 무위역행이에요. 위역 거스림이 없는 행입니다. 거스리질 않아요. 거스리질 않으니까, 자,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화합한단 말 많이 쓰지요. 요즘 아주 이게 그 소통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화합이라는 말이 많이 유별나게 쓰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화합인가? 화합이라는 거는 남안 거스리면 화합이에요. 남을 거스리지 않으면 돼요. 남을 거스리지 않으면은. 또, 무엇이 무위역행이냐? 다 내가 거둬들여질 줄 알아야 돼요. 거둬들여질 줄. 우리는 거둬들이는 것이 서러요. 남을 거둬들이는 것을. 그 서는데 어떻게 섭니까? 기분 좋은 사람만 거둬들여요. 기분 안 좋은 사람은 안 거둬들여요. 기분 안 좋은 사람은 안 만나요. 맞죠? 그런데 네, 여기서는 이제 무위역행입니다. 그러면 이 무위역행 보살의 신의 공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시등이 상수하사 여시등 이와 같은 등등이 상수 제자가 돼 가지고 기수가 무량하니 그 숫자가 끝도 같도 없으니 실이 열의 공덕대여로 모두가 다 부처님의 공덕의 큰 바다로 충만기신 하시니라 그 몸뚱이를 충만케 하신다. 자, 여기 열의 공덕대해입니다. 지금 공덕의 큰 바다. 여기서 큰 바다를 공덕대해라고 쓴 이유가 뭐냐? 열의 공덕대해. 여기 경전 원문에 있는 공덕대해 원문에 있잖아요. 예, 이가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뭡니까? 바다는 아무리 탁한 물도 오면은 깨끗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바다, 이게 바다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바다가 더러운 물을 거스리지 않고 안 받아들이질 않고 다 받아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이 바다의 공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바다의 이러한 공덕과 똑같은 모든 중생을 하나도 거스리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이시는, 받아들여서 모든 중생의 길을 제대로 딱 이렇게 일러주시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열애의 공덕 대 이렇게 썼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큰 바다는 이 세상을 전부 그 몸을 충만하게 이익을 주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모든 생명체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예, 이것이 예, 이제 이 대신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신은 여기 이거 밑에 이제 청량소가 있는데요. 이 주혜신은 어떤 분이냐? 해약의 윤이, 해약의 유, 해약은 바다신은, 바다신을 해약이라고 합니다. 바다 해자하고 같을 약자를 써서요. 예, 해약이라고 하는데, 해약 그러면 바다신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구한만덕 그래요. 만 가지 적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갖추고 있는 게 바다예요. 바다의 덕은 만 가지 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갖추고 있는 것이 바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몇 가지 덕이나 얼마만큼 갖추고 사시고 계시나요? 네. 아, 바다보다 더 큰 덕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되시겠죠? 예. 네. 그래서 모든 만 가지 덕을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 말은 수많은 물을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받아들인다. 바다가 그러듯이 사람도 수많은 일을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야 바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일일심강야라 하나하나가 깊고 넓은 것을 말한다. 하나하나가 바다 하나하나가 다 수용하려니까 일마다 깊고 마주치는 때마다 깊고 마주칠 때마다 넓은 사람이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떤 일에는 너그럽다가 어떤 일에는 안 너그럽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다와 같은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일이 부딪힐 적마다 깊은 사람,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는 무위역행 그랬는데, 무위역행. 여기는 무엇을 가지고 수행을 하느냐? 인욕바라밀를 닦습니다. 인욕. 인욕바라밀. 그러면 이 인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인욕. 참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참는 것을, 이 인욕을, 예, 예, 주로 하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그 재밌습니다. 에, 여러분들 당나라 때 측천무라는 분 얘기 들어서 알죠? 측천무가 서안이 당나라의 수도 서울이에요. 당나라의 수도가 서안입니다. 서안에서 산동성 태산까지 봉선제를 지내러 옵니다. 봉선제를 지내러 갑니다. 그 거리가 말로 타도 몇 달이 걸려요.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요. 그 길을 몇 달을 걸려서 봉선제를 지내러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구대가 한 집에서 사는데 식구가 100명이 넘어. 구대가 한 집에서 산다니까? 구대조 할아버지부터서 구대조 손자까지가 사니까 그러니 100명이 넘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측천무라고 하는 분이 섬세하다고요. 성질은 측천무가 이 세상 사람 중에 남녀를 털어서 측천무처럼 고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섬세하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그 집으로 가라. 가자. 가서 그 주인을 만나요. 주인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100명이 넘는 가족이 9대가 한 집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구대조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붓을 들고요. 참을인자를 100개를 써줍니다. 참을인자를 100개를 써줍니다. 예. 9대 애가 100명이 넘는 식구가 한 집에서 살수 있는 것은 이 참을인자 100개 덕택입니다. 그래서 측천모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큰걸 배워요. 배우고 가면서부터 이 사람 그 못된 성격이 싹 바뀌어요. 사람은 좋은 걸 보면 바뀌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이 소리 듣고 다 바꿔줘야 돼요. 예? 안 그러려면은 아, 뭐 하려고 우리 공부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그 어린애들 가르치는 소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학에 거기 일만만자 참을인자 만인당이 나와요. 만번 예? 참는 집 이렇게요. 그리고 집 현판을 만인당 이렇게 써붙인다니까요. 야, 그러면은 만인당 백인당 써붙여도 좋겠죠. 예, 100번 참는 집. 이게 참는 것이 사람한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참는 거 쉬울 것 같아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는 것은 바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남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되지요. 참는 것은 곧 화합을 의미가 되지, 음하게 되죠. 예, 참아야 남을 거스르지 않고 참아야 예? 화합을 이룰 수가 있다. 자, 화합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뭐냐 그러면은 참는 것이다. 예, 화합을 이루는 대안은 참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10 행 중에서 세 번째 무위역행 참을인자 인욕바라밀을 수행하는 곳에서 수행하는 데는 이와 같이 참는 것으로서 바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면은 정말로 참는 것이 참는 의미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그러면요. 원진이구라고 합니다. 원진이구 그런데요. 진이 티끌 세상에 떼묻은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마음의 더러운 것을 떨쳐버리는 것 이것들도 참을인자에서 나온다. 그냥 우리는 이 세상 떼먼지에 얼마나 묻었는지 말도 못해. 예? 참 세상에 떼묻어가지고 뭐또 찌들어가지고 우리는 살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싹 버려야 됩니다. 하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참는데 핵심을 청량국사께서는 단 번뇌로 잡으셨어요. 번뇌가 끊어져야 비로소 참어지더라. 번뇌가 있는 한 절대로 참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 이렇게 단 번뇌로 이렇게 잡으셨고요. 그 때문에 번뇌가 끊어지니까 무엇이 멀어져 버렸냐? 먼지가 묻는 일이 없더라. 먼지 묻는 일, 세상에 허물대는데 끼질 않아요. 내가 번뇌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겠죠? 예를 들면은, 이거 이제 뭡니까? 이거 친구 따라서 나쁜 데 가잖아요. 친구 따라서. 그런데 친구 따라서 나쁜 데 가는데 생전, 예를 들면은, 예, 그런 말, 이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아주 잘못된 사람들 예만 들면 되니까요. 예, 친구 따라서 춤추는 데 간다. 예, 춤춰서 좋은 일이 있지만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시장 바구니 막 걷다 그거 숨겨놓고 막 다니던데. 그런데 그럴 때게 지 마음 속에 번뇌가 없는 사람은 친구가 아무리 가자기도 안 간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게 친구가 아무리 가자기도 안 간다 이럴 때게 떼묻지 않는다 이거예요. 원진이야 그래서. 또 수면
수면은 번뇌를 수면이라고 한다는 것, 수면 번뇌, 여러분들 이해되지요? 이 번뇌가 허물이 없어져 버렸다. 허물이 하나도 없으면 그때를 이구라고 한다. 이구, 여일리 자, 허물 구 자, 허물을 여인다. 그래서 원진 이구가 우리는 참는 데서 핵심으로 지금 청량국사께서는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에 우리 살고 있는 일에다가 이걸 딱 비유를 해보면은 뭐가 같느냐? 티끌진 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진경이요? 나쁜 경계예요. 나쁜 경계, 유혹하는 경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있죠. 도박하는 데서 유혹하고 뭘 하는 데서 유혹하고 이런 것들 전부 나쁜 경계예요. 이거 진경이라고 그래요. 티끌진짜하고 경계경짜. 그런 경계에 옆에 지나가다가도 안 들리거든요. 지나가다가도. 근데 자기가 번뇌가 있는 사람은 저게 뭘까 하고 그런 것에 가서 마음을 끌리거든요. 끌리면 자기가 끌리는 번뇌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런데 안 끌릴까요? 어떻게 하면 안 끌릴까요? 여러 가지 할거 없어요. 공부하면 안 끌려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진은 경계가 되고, 구는 허물구자. 허물구자는 무엇이 허물이냐? 사람 허물 중에 제일 큰 것은 뭐냐? 번뇌가 가장 큰 허물이더라. 번뇌입니다. 번뇌는 구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위력함이 없이 거스림이 없는 행은 다름이 아니라 인욕이 으뜸이다. 인욕으로서 거스리지 않고 인욕으로서 화합을 하고 화합을 하니까 세상이 태평해진다. 이렇게 해서 주해신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주수신입니다. 이제 주수신. 이게 참 재미난 게 한번 보세요. 주가신에서 붙어서 제일 첫 번째가 주가신이었죠. 그러고 나서는 주하신, 주해신, 주수신. 그래서 전부 물에 관한 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도 하나가 아니에요. 하수를 주관하는 신, 바다를 주관하는 신, 그 다음에 물을 주관하는 신. 이게 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이. 이게 10행 중에서 네 가지가 물의 관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불이 나오는데요. 불에도 똑같이 네 가지가 따라 붙습니다. 불에도. 예, 불은 혼자 불이 아무것도 없이 딱 막아버리면 불은 못 크잖아요. 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불은 다 불이 펼수 있는 곳이 여건이 이게 주르르르 연결돼서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는 물의 네 가지입니다. 지금 네 가지. 그런 나락인데 왜 물이냐? 아, 그거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직접 관계가 됐죠. 지금 되시겠죠? 이거 보겠습니다. 부유 무량 주수신하니 다시는 무량한 주수신이 있으니 소위 말하자면은 보응 운당 주수신과 해조 운음 주수신과 묘색 윤계 주수신과 선교 선복 주수신과 이구 향적 주수신과 복교 광음 주수신과 지족 자재 주수신과 정의 선음 주수신과 보현 위광 주수신과 후음, 변의 주수신이라. 이게 10분의 주수신입니다. 그러면 이 주수신은 여기에는 뭘, 10행 중에 뭘 닦느냐? 무굴료행이에요. 굴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굽히지 않는 겁니다. 굽히지 않는 것. 구부러지지 않는 것. 왜곡되지 않는 것. 잘못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주수신이 닦는 행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공덕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수신의 공덕.
여시등이 상수하사 이와 같은 등등이 상수제자가 돼가지고 기수무량하니 그 숫자가 끝도 같도 없으니 상근 구호 일체중생하여 항상 부지런히 일체중생을 구호해서 이위이익하시니라. 이익을 삼는다. 참 전부가 세상에 이익 주는 것 뿐이에요. 나락도 이익을 주지요. 하도 이익을 주지요. 바다도 이익을 주지요. 물도 이익을 줍니다. 전부 다 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 물 숫자 하나만 써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각기 달랐을까? 여기 이제 공부를 이제 여기를 딱 해보시면 알아요. 이제 자, 해보 이게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 구호 중생이란 말 혹시 기억나시에요? 구호 중생 그 무슨 말이에요? 중생을 구호한다 이 말이죠. 네, 구호 중생, 구호 중생. 그런데 이 구자와 호자의 의미가 다릅니다. 구자는 이미 물에 빠져버린 사람을 건져내주면 구자를 써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호자는 물에 빠지려고 위태로울 때에 구제해주면 호자를 써요. 같은 구호라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호할 때에 그냥 똑같이 구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물에 빠져버린 사람을 구제할 때에는 구자를 쓰고 빠지려고 위태위태할 적에 이것을 보살펴주는 것은 호자를 쓴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놓고서는 이익사견하야 이미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게 청량국사는 이 글 보시는 방법이요. 참 탁월하시고 또 탁월하십니다. 자, 사견에 빠져버린 것도 빠진 거예요. 물에 빠진 것도 빠진 거예요. 물에 빠진 거 죽지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사견에 빠진 것도 그와 같이 위태롭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사견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참 자기가 살아온 것이 제일 옳고 자기가 공부한 것이 제일 옳고 전부 이러거든요. 자기 고집을 주장하면 전부 사견이에요. 사견에 빠지면은 물에 빠져서 둥둥 떠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견에 빠진 것이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익 사견하야 이미 사견에 빠져가지고 탐 애수자는 애수를 탐하는 사람은 애수 애욕의 물결을 탐하는 사람 애욕의 물을 탐합니다. 애욕의 물. 그러면은 뭐냐? 애욕의 물 그러니까요. 여기서 애자를 탐할의 자로 쓰시면 그냥 쉬웁니다.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에 빠져. 탐욕에 빠져. 사견에 떨어진 사람은 무엇을 또 한다고요? 탐욕을 밝힌다고요. 탐욕. 그래, 탐욕을 애수를 탐하는 사람은 탐욕을 탐하는 사람이에요. 탐하는 사람은 구지하고. 그러니까는 사견에 빠져가지고 애수를 탐하는 사람은 구제해주고 그 다음에 장, 침자는 장차 사견에 빠지려고 하는 자는 장차 사견에 떨어지기 참 친구 간에 얘기해보니까 참 걱정스러워.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은 사견에 떨어지게 생겼어. 예, 이러면은 이 사람은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야. 되시겠죠? 이런 사람은 보호해주고 그래서 이익을 하나니 자 운우등윤하야 구름 운자 비 우자가 평등하게 다 윤택을 해줘서 구름도 빕니다. 구름도 그 다음에 비도 비예요. 예. 그러면 비는 구름이 비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의 비나 비의 비나 똑같이 이 세상 만물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발생 만물이니 만물을 갖다가 생을 도와주나니 만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나니 이 말이에요. 자, 법합가지라 부처님 법에 의해서 딱 맞게 한다는 것을 가히 알만 부처님 법도 이와 같음을 가히 알지니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도 똑같다. 운우가 구름도 비도
이 세상을 이익을 주시듯이 부처님 법도 이 세상을 이익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수신은 위에 주하신에서부터 주의 신 등의 물 그리고 또 뭐가 그러니까는 주하신의 하수도 물이요 주의 신의 회도 물이요 지금 물 숫자 이것도 물이죠. 그런데 비우자 이슬로자 서리상자 눈설자 전부 다 빕니다. 이게 다 예, 이것도 이런 것도 빈인데 예, 예, 전부 다 비로 똑같이 비가 되는 것인데 뭐냐 그러면은 이 부처님 법 우리는 이와 같은 물이 있듯이 부처님의 법을 법으로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물을 법수라 그래요. 법법자 물수자 법수 예, 법수인데 그러면은 저기 예, 법수가 무엇을 하느냐 이 세상의 만물을 전부 윤택해 해주는 것은 법수예요. 법수 법의 수 그러면은 법의 물결입니다. 지금 자 부처님의 이 화엄경에 가르치심 또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에 가르치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이익을 주는 거예요. 하나도 이익 안 되는 말씀이 없고 안 되는 경전이 없죠. 그래서 구름과 비가 평등하게 윤택하게 해가지고 만물을 이익을 주게 하는 것인데 부처님 법도 이와 같음을 알지니라 그래놓고 어? 아하 예 법수가 예 만물을 갖다가 이게 전부 이게 전부 이게 똑같이 예 이 평등하게 많은 이치가 있는 것을 지금 예, 이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물은 두 가지로 지금 청량국사가 보셨더라고요. 땅 위에서 흘러가는 물이 있고요. 그 물을 지상수라 그래요. 지상수. 하늘 위에서 내려주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천상수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지상수와 천상수. 그러면은 이 물은 하의 물이나 하수의 물이나 해수의 물이나 이 물은 이미 땅 위에 있는 물이고 이 물의 근본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물수자예요. 근본물을 설명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물은 정말로 이 세상에 만물의 생명수가 되는 것이 이 물입니다. 이 만물의 생명수가. 그러면서 이 물이 만물의 생명수가 되고 그런데 이 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은 태어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사느냐? 불로서 살아요, 또. 그래서 물과 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예, 경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전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으니까 요게 어지간히 끝날 시쯤 되면은 요게 전부 정리해서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주하신입니다. 주하신. 예. 그러면 불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불을 주관하는 신인데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것이 불이에요. 어리석음이 없어진 것. 그리 불이 왜 어리석음이 없어질까요? 불은 흔히 밝지 않아요. 자, 어리석음은 무엇이 어리석음이냐? 캄캄한 밤이요. 캄캄한 밤은 어리석음이고 흔한 낮은 어리석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칠한행, 십행 중에 어리석음이 없는 행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유무수 주하시나니 다시 끝도 갓도 없는 주하신이 계시니 소위 말하자면 보강염장 주하신과 보집광당 주하신과
대광 보조주화신과 중묘궁전주화신과 무진관계주화신과 종종여만주화신과 시방궁전저 수미산주화신과 예, 위강자재주화신과 예, 광명파암주화신과 뇌음정광주화신이라. 그래서 이 주화신 열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예, 여기서는 지금 전부 이 주화신은 지금 다름이 아닌 무칠한행이라고 그랬죠. 지금 무칠한행 어리석음이 없는 행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이 주화신의 공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시등이 상수가 돼가지고 불가칭수라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다 등이 무엇을 하느냐? 시연해 줍니다. 종종 광명을 시연해 가지고 영재중생으로 열례제매 이렇게 하시니 그러면 각가지 광명을 시연해 준다. 각가지 광명. 각가지 광명은 뭐냐? 캄캄한 굴 속에 가면 굴 속을 밝혀주고 굴 속을 밝혀주는 거예요. 밤이 되면 밤을 훤히 밝혀주고 어디에 가든지 그 자리에 맞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맞게 예, 밝혀주는 그래서 각가지 광명입니다. 각가지 광명을 시연해 가지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열례를 제멸케 하시니라. 열례 그러면 펄펄 끓는 번뇌. 펄펄 끓는 번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람의 번뇌가 오면은 열이 오르거든요. 열이 오르면은 물로 꺼야 될 텐데 물로 끈 게 아니라 불로 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너무 잘 아는 이열, 치열 도리죠. 이열, 치열의 도리. 그래, 열례를 불러서 겁니다. 그런데 이 열례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열례는 무지에서 생기기 때문에 유지, 지혜가 있는 불이 끌 수밖에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지에서 생기는 번뇌를 무지의 물로서 끈다고 하면은 안 꺼지죠, 그거는. 그러면은 기름이 돼버리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야말로 이 캄캄한 이 열례를 불로써 제멸해주는 것이 바로 주화신의 공덕이다. 이게 주화신은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익을 주는 것이고 하나는 덜어내주는 이익을 줍니다. 그러면 이익을 주는 건 뭐겠어요? 없는 것을 갖다 보태주죠. 예, 덜어내는 건 뭐겠어요? 너무 많은 것을 덜어내줘 버리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불의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냐 그러면 용익지손은 뭐냐 그러면은 이익을 주는 것과 이게 손실을 주는 것, 뺏어 내버리는 것, 이 두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아주 쉽게 말하면은 넘치는 경우 있잖아요. 넘치는 것을 자제시켜줘야죠. 모자란 것은 더 정진시켜야죠.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밤낮 나는 공부 안 된다고 탓하지 말고 공부하자 이럴 때에는 모자라니까 갖다가 줬죠. 지금 갖다 줬는데 옛날에 사당에서 공부하다가 사당방 공부하다가 잘못되는 공부가 뭐냐 그러면 주역 공부하다가 그렇게 잘못되더라고요. 주역 공부하다가 그냥 실쭉실쭉 웃고 다녀요. 예. 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혼자만 천하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런 것도 모르는 중생들 옆 사람들을 보면 전부 웃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희죽희죽 웃고 다녀. 그럴 때에 그 주역을 뺏어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뺏어내야 돼요. 이럴 때에 손이요. 이걸 탁 뺏어내줘야 되거든요. 예. 네. 뺏어내주는 것, 이런 것이 손이고, 미련한 사람은 아이고 뭐 하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 그거는. 예. 너는 조금만 더 하면은 뭣도 할 텐데
이거 빨리 이것만 해라. 그러면 그냥 기를 쓰고 하게끔 만들면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익을 주는 것과 이게 덜어내는 것두 가지를, 예,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걸 까닭이 뭐냐 그러면 해광으로서, 지혜의 광명으로서 어두운 것을 없애줍니다. 지혜의 광명. 그러니까 그냥 광명이 아니라 지혜 광명이에요. 지혜 광명. 지혜 광명으로서 어둠을 없애는 것, 이것은 용익, 이익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 헛고지 연례는 고통스럽고 아주 미혹하고 고통스러운 연례를 제거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가장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 아무리 말을 해도 동문서답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딴소리하고, 이거 종종 있어요. 참선을 조금 가르치고 나면은, 나중에서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실컷 참선 며칠 나고 난 뒤에 눈은 어디다 둬야 되나요? 물어보고.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쳤는데. 참 그렇게 가르칠 적에는 어디를 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분들 종종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은 쉬워요. 뺏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불은 이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불이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예, 주하시는 자, 지혜의 불을 가지고 지혜의 불로 번뇌의 섭을 불태워버린다. 자, 지혜의 불로 번뇌 덩어리를 불태운다 이거거든요. 번뇌 덩어리를. 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중생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번뇌 덩어리예요. 번뇌 덩어리. 자, 번뇌 덩어리 차마 안 돼가지고 저도는 내가 적어도는 딱 잘못했으면 저건 나한테 오는 것인데 누구 때문에 나한테 안 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번뇌가 바글바글 하죠. 예? 바글바글. 그러니까 굉장히 이 번뇌 덩어리 이거 덜어내 버렸는데 이것은 무엇으로서 번뇌 덩어리를 덜어낼 수가 있느냐? 지혜의 불로서 번뇌 덩어리를 덜어낼 수가 있고 성숙 선품하여 자 선품을 성숙시켜서. 선품을 성숙시킨 거는 뭐냐 그러면요. 그릇 된 사람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릇 안된 사람 성숙시키기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그럴 것 같죠. 자, 그래서 자 가르쳐 보니까 따라올 만한 사람은 선품들이에요. 착한 선자하고 물건 품자, 선품, 좋은 물건이다. 품질이 좋다 말이에요. 품질이. 예? 내 사람 품질이 좋은 사람. 예? 예, 선품은 좋은 품질을 가진 사람은 그냥 좋은 품질로만 있게 하지 말고 성숙시켜줘야죠. 그래서 세상에 진짜 이익을 주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파무명암야라. 무명의 어두운 것을 딱 격파시킨다. 예, 그럼 뭘 가지고 무명을 격파시키느냐? 무명의 어두운 것을 선품을 성숙시켜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한번 봅시다. 내 캄캄한 것은 내 장점을 살려가지고 내 캄캄한 것을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마다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점 있죠? 그 장점을 가지고 자기의 단점을 없애주는 거예요. 단점을 없애주는 이것이 바로 불의 캄캄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주화실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주화신이 나오니까 그다음부터서 쭉 죽풍신에서부터 쭉 나중에 추방신까지 나오는데요. 예, 뭐냐 그러면은 자, 이 불은 바람결에 휘날리고 불은 붙어 있을 곳이 있어야 붙고,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불과 연관된 것들이, 다음에 세 가지 신들이 쭉 연결돼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중에서 10,
행 중에 10가지 수행, 10행의 수행 가운데 5가지를 우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5가지 10행을 공부하고 나면은 마지막 10행을 다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10회향, 예, 10회향을 공부해야 되겠죠? 네, 10회향을 공부를 이제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아주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것은 뭐냐?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하실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데도 부족함이 없이 마음을 다 배려하실 수 있을까? 이 점이고, 두 번째는 그 부처님의 그 사상을 어떻게 하면은 청량국사나 통연장자는 그렇게 그 시대에 딱 맞게 그 말을 이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일깨워 주셨을까?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제대로 정리만 되고 나면은 이 다음에 이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의 주체가 돼요. 네, 모든 사상. 종교, 철학, 뭐, 할것 없이. 그러니까, 화엄경을 놓고 말하기를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문학성까지도 화엄경을 따라갈 경이 없다, 그럽니다. 이런 경을 우리는 지금 너무 간략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것이 문헌이 돼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이 다음에는 여기서 배운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예.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